안녕하세요, 아르시나입니다. 요즘 맥북 M1이 컴퓨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죠. 저는 386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맥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플 M1 성능을 보면 이제는 맥을 써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윈도우 유저 입장에서 맥북 M1이 얼마나 살만한지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선 전문 작업용으로 맥북 M1을 테스트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 유저분들도 관심이 많은 영상 편집과 인코딩 작업을 집중적으로 비교해 볼 겁니다. 이 다음에 맥북 M1에 관련된 추가 영상으로는 디스플레이나 사운드 같은 멀티미디어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번 맥북 프로 M1은 구독자 디니시스님께서 채널 구독자 1만 명 기념으로 역조공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리뷰들에서는 맥북 M1을 주로 인텔 맥북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저는 윈도우 환경하고 비교해 볼 겁니다. 비교 대상은 일단 윈도우 노트북은 인텔 i7 10세대를 탑재한 HP 스펙터 X360이고요. 윈도우 데스크탑은 라이젠 5600X와 지포스 3070이 탑재된 제 메인 시스템입니다. 정확한 사양은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윈도우와 맥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있죠. 프리미어 프로가 애플 M1에서 네이티브로 구동되는 14.9 베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교를 할 때는 윈도우에서도 14.9 베타 버전을 사용했고요. 맥북 M1은 네이티브가 아니라 로제타로 구동되는 14.7 버전도 같이 비교해 볼 겁니다. 영상 편집 성능은 인코딩 시간을 비교해 보면 가장 확실하죠. 이번 영상에서 시간 측정에 사용된 조건은 4K 30프레임 시퀀스를 1분으로 잘라서 인코딩을 돌렸습니다. 일단 가장 대중적인 H264 인코딩 시간부터 비교해 보죠. 맥북 M1은 일단 어떤 조건에서도 윈도우 인텔 노트북보다는 훨씬 빨랐습니다.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맥북 프로 M1이 램이 8GB밖에 안 됐는데도 4K 인코딩에서 램 용량은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네요. 물론 맥북 M1이 아무리 낡고 기어도 최신 고사양 데스크탑하고 비교하면 GPU 가속 인코딩은 3배 이상 느립니다. 프리미어에서 영상 인코딩은 엔비디아 CUDA 가속이 확실히 빠르긴 빠르네요. 한편으로 CPU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인코딩에서는 데스크탑과 맥북 M1 사이에 차이가 많이 좁혀집니다. 그리고 M1에서 프리미어를 로제타로 구동하면 속도 저하가 상당히 심하죠. H264보다 압축률이 더 높은 H265 코덱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GPU 가속을 써서 인코딩 했을 때는 H264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CPU만 쓰는 소프트웨어 인코딩에선 맥북 M1이 윈도우 노트북보다도 더 느려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프로그램이 애플 실리콘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애플 환경에서 많이 쓰는 프로레스 코덱도 인코딩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프로레스도 앞서 봤던 GPU 가속 인코딩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네요. 참고로 맥북 M1은 프리미어에서 소프트웨어 인코딩으로 설정해도 프로레스는 무조건 GPU 가속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CPU 인코딩 속도 비교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인코딩 속도 비교를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총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맥북 M1은 동급 가격대의 윈도우 노트북보다는 영상 편집용으로는 무조건 더 유리합니다. 인텔 i7 10세대 노트북이면 나름 상급 사양인데 전기를 훨씬 덜 먹는 맥북 M1이 2배 이상 차이로 뚜껑패네요. 맥북 M1보다 더 좋은 인텔 노트북을 찾으면 엔비디아 외장 GPU가 달린 워크스테이션급 노트북까지 가야 될 겁니다. 심지어는 맥북 M1이 가격 대비 성능이 훨씬 좋은 것도 모자라서 절전 성능도 훨씬 더 좋죠. 맥북 M1을 직접 써보니까 X86 노트북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한편으로 두 번째는 맥북 M1이 아무리 좋다 쳐도 역시 고사양 데스크탑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은 영상 편집에서도 그래픽 가속이 기본이기 때문에 GPU 차이가 크죠. 특히 프리미어는 엔비디아 CUDA 가속이 진짜 빠릅니다. 애플 실리콘이 엔비디아 상급 수준까지 좋아지려면 아직은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이네요. 제가 영상 편집용으로 맥북 M1을 직접 써보니까 4K 영상 편집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FHD까지는 M1으로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4K는 시퀀스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영상 편집이 필요한 분들은 애플 실리콘 맥북 상위 모델이나 아이맥을 기다려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애플 실리콘을 네이티브로 지원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물론 인텔 맥용 프로그램을 로제타로 돌려도 윈도우 노트북보다 인코딩은 더 빠르긴 한데요. 단순한 인코딩이 아니라 실제 편집 작업에선 윈도우 노트북보다 훨씬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이나 인코딩을 하다가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에러도 종종 떴습니다. 그래서 전문 작업이 필요한 분들은 자기가 쓰는 프로그램이 애플 실리콘을 네이티브로 지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아 보입니다. 로제타로 돌려도 성능이 좋다는 건 어디까지나 단순한 연산 성능일 뿐이고요. 최적화와 안정성은 순수 성능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인코딩 테스트를 하다가 하나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맥북 M1에서 GPU 가속으로 인코딩을 하면 같은 비트레이트 설정에서도 용량이 훨씬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코딩 옵션에서 설정한 비트레이트보다 실제 평균 비트레이트가 훨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전 프리미어를 로제타로 돌리든 새로 나온 프리미어 베타를 네이티브로 돌리든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인코더 성능이 좋고 설정을 잘 만져도 실제 비트레이트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화질 저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레이트 옵션을 올려서 실제 비트레이트를 비슷하게 맞춰야 비슷한 화질이 되더라고요. 현재 맥북 M1을 영상 인코딩에 쓰시는 분들은 이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코딩을 할 때 화질 저하를 피하려면 GPU 가속을 쓰지 않든지 GPU 가속을 쓰려면 비트레이트를 최소 60% 이상 올려야 됩니다. 참고로 이 현상은 제가 테스트한 조건에서는 GPU 가속을 선택할 수 있는 H264와 H265 코덱에서 똑같이 발생했고요. 맥북 M1에서는 GPU 가속을 항상 강제로 쓰는 프로레스 코덱은 윈도우 프리미어에서 인코딩한 결과물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실질 비트레이트 문제는 아마도 애플 M1의 하드웨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프리미어 프로그램이나 메탈 API 쪽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나중에 패치가 되기는 할 텐데 이런 성능 외적으로 자잘한 문제들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을 전문 작업용으로 쓰려면 그 성능만 보고 덥석 사지 말고 한 1년 정도는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다음 영상은 맥북 프로 M1의 디스플레이와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개인적으로 맥북 프로 M1을 처음 써보고 가장 놀란 점이 성능이나 배터리가 아니라 바로 사운드였습니다. 맥북 프로 M1이 멀티미디어 성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음번 영상에서 윈도우 노트북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